있는데요. 첫 번째 마우스 컨트롤 하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타이핑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타이핑을 쳐보면서 여러분들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같이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. 눈으로만 보고 하시면 몸에 체화가 안 돼서 나중에 활용하기가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따라 쳐보겠습니다. 일단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. 앞쪽에서도 했었던 내용과 비슷하죠? 파이오토 GUI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이걸 주피터 노트북에 가져와서 태그라는 형태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같이 한번 따라 쳐주시고요.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거 한번 쳐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배그 포지션 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자,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하게 되면 이 위치들이 각각 있겠죠. 이 위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eg position이라는 명령어고요. 그리고 마우스 이동 그리고 드래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네,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. 자,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. 마우스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놓고요. Shift Enter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라는 게 나오고요. X 좌표, Y 좌표가 나옵니다. 이 화면이 어떻게, 어떤 크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왼쪽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다시 포지션을 클릭하면 0,0이 나오고요.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에 마우스를 놓고 가시면 포인트가 1919, 1079가 나옵니다. 이 노트북, 이 컴퓨터의 해상도는 현재 1920, 1080이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해상도가 픽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1920 곱하기 1080이 되겠죠. 매우 매우 많은 양이 될것 같습니다. 이번엔 마우스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. 마우스 이동을 제가 요 스크롤, 여기 보이시죠? 예, 여기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. 여기 마우스 올려놓고요. 배그 포지션 누르면 포인터 나옵니다.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마우스 이동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. 마우스 잘 보세요. 마우스가 어디로 가나? 하나, 둘, 셋, 짠! 네, 마우스가 이렇게 간거볼수 있겠죠. 자, 이번엔 드래그를 좀 알아볼 건데요. 여기서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. 그러면 요 마우스 이동을 먼저 하고 나서 한요 정도까지 내려 보겠습니다. 요 정도는 어디죠? 요한요 정도로 보고 하면 네, X가 1910이고 Y가 764가 되겠죠.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요. 마우스 드래그 해서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쳐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. 자, 잘 보세요. 그러면 마우스가 여기로 이동을 하고요.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쫙 밑으로 내릴 겁니다. 해보겠습니다. 보이세요? 네,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할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를 했고, 마우스 클릭하는 부분들도 뭐 어렵지 않거든요. 여기 파일 한번 부분들을 클릭을 해볼게요. 여기 파일에 포지션 이렇게 넣고요. 그러면 peg 클릭 146 154 보이셨나요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14154를 Shift Enter 누르면 파일을 바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. 이 부분들은 파이오토 GUI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여기에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구글링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